온 가족이 다 같이 쓰기에도 좋고 몸에 치덕치덕 바르기에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제형인데 가장 오래된 인생 선크림인데 얘는 실제로도 피부 관리 후에 민감해진 피부를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을 할때꼭 챙겨 바르는 단계가 있나요? 저는 그 단계가 바로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은 여름뿐만 아니라 정말 사계절 내내 꼭 챙겨 발라야 하잖아요. 저는 선크림을 안 바르면 밖에 아예 안 나가기도 하고 가끔 해가 너무 쨍쨍한 날에는 집 안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애초에 제가 선크림을 정말 좋아하기도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크림, 선케어 제품들만 총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아껴 쓰고 있는 저의 최애 선크림 4가지 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메이크프렘의 UV 디펜스 미 블루레이 선 플루이드예요. 이거는 사실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썼을 때 진짜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약간 충격받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이름 그대로 아주 약간의 점도가 느껴지는 가벼운 우유 같은 로션 제형인데 유분감은 없고 마무리도 끈적이지 않으면서 보들보들하고 무엇보다 선크림을 바른 느낌이 정말 거의 안 나서 평소에 선크림이 너무 답답했던 분들이 쓰기에 되게 좋아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해도 밀리지 않고 바디에 써도 굉장히 산뜻한데 그렇다고 해서 건조하진 않은 그런 제형이라서 정말 사계절 내내 쓰기에 좋아요. 백탁현상은 아주 약간 있는데 나만 아는 정도의 백탁현상이라 부담스럽거나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논나노 무기자차라서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 인데 그래서 그런지 피부에 자극이 확실히 굉장히 적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정말 대용량 제품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쓰기에도 좋고 몸에 치덕치덕 바르기에도 좋아서 제가 진짜 아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향은 약간 달다구리한 향이 나는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단점은 못 찾았어요. 그 다음 제품은 미샤의 세이프 블록 RX 올 파워풀 선이에요. 얘는 두께감이 살짝 느껴지는 쫀쫀하고 매끈한 제형에 아주 부드러운 발림성을 갖고 있어요. 끈적이지 않으면서 건조하지도 않은 딱 매끈한 마무리감으로 피부 위를 아주 얇게 코팅한 듯한 느낌이 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제형인데 약간 매끈과 미끄덩의 사이 정도의 발림성으로 피부를 이렇게 얇게 코팅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걸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이 되게 묘하게 잘 먹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얘는 초미세먼지 흡착 방지 개선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제품으로 봄, 가을 환절기 시즌에 쓰기 진짜 좋아요. 실제로 봄에 미세먼지 정말 난리 났을 때 제가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피부에 알러지도 올라오고 따갑고 막 염증이 생길 때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는 동안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단점은 약간 파우더리한 꽃향기가 나는데 저는 그게 좀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너무 좋은 꽃향기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요거 에뛰라드의 오일프리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세 통째 쓰고 있는 저의 가장 오래된 인생 선크림인데 예전에 리뉴얼 되기 전에 이 은색 뚜껑일 때부터 꾸준히 썼던 제품이에요. 얘는 굉장히 로션 같고 촉촉한 부드러운 발림성에 오일프리라서 그런지 기름지거나 끈적이는 것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건조하지도 않은 정말 산뜻 촉촉한 선크림이에요. 얘는 약간 수분감을 채워서 피부가 좀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고 백탁현상 거의 없어서 정말 매일매일 쓰기에 좋아요. 이 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들뜨거나 뭐 각질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쓰기에도 되게 무난해서 좋더라고요. 얘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순한 선크림이고 좀 가벼운 제형에 약간 촉촉한 수분크림 같은 선크림을 찾는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형이나 사용감이 막 계절을 타는 건 아니라서 사계절 내내 쓰기에 좋은데 얘가 바를 때 약간의 쿨링감이 느껴져서 저는 특히 여름에 쓸때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올리브영에서만 계속 구매를 해서 몰랐었는데
에클라드 홈페이지에 가니까 70g, 50g, 20g 이렇게 용량이 다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써보는 거면 20g 작은 거부터 써서 한번 보고 잘 맞으면 70g 대용량까지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얘의 단점은 선크림 냄새가 납니다. 마지막 제품은 모델로의 로우 이리턴트 리페어 선크림입니다. 모델로는 피부과 화장품 브랜드인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피부과 화장품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효과나 사용감이 좋았던 브랜드예요. 얘는 약간 물기가 있는 진정 수분크림 같은 제형으로 피부에 스며들듯이 수분감 넘치게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요. 마무리감은 딱 끈적이지 않는 정도의 촉촉함이라 부담스럽지 않고 바를 때 약간의 쿨링감이랑 뭔가 그런 진정 크림, 진정 화장품 특유의 이렇게 물기 어린 제형에 피부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싹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제품이에요. 얘는 실제로도 피부 관리 후에 민감해진 피부를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좀 더 약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는 톤업 선크림인데 일반적인 베이지나 하얀 색상이 아닌 약간 핑크빛의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펴발랐을 때 약간 맑은 느낌으로 톤업이 되더라고요. 커버력이 높은 건 아니지만 좀 맑고 생기있는 느낌으로 톤업이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 전혀 없이 메이크업을 하기 귀찮을 때 아니면 가볍게 외출할 때 쓰기 좋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계절 내내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형이고 약간의 허브향이 나는데 그 불편한 건 아니고 이게 진짜 진정 크림인가? 싶은 그런 향이 조금 나요. 얘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입니다. 이게 정가가 4만원대더라고요. 근데 선크림은 또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4만원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은 저의 최애 선크림 4가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혹시 나머지 16개도 궁금하다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뒀던 짧은 리뷰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걸 타고 보러 오시면 돼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외출할 때 선크림 꼭 잊지 마세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